이 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을 내세운 작은 정당 전진당이 이번 총선에서 몰표를 받았습니다. 이 3년 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에 첫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기존의 정치 구도를 뒤집은 결과인데요. 그 배경에는 하버드대 출신의 젊은 당대표가 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셔츠 소매를 접어 올린 채 환호에 화답합니다. 태국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전진당 대표 피타 린짜른낫. 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와 MIT에서 공부한 1980년생 젊은 정치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금기시되던 왕실 모독죄 폐지와 징병제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전진당은 군부와 탁신 전 총리 지지 세력의 오랜 양강 구도를 무너뜨리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피타가 총리에 올라 개혁을 이루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일단 군부가 상원을 전원 지명하는 형식이다 보니 연정으로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더라도 공약으로 내세운 군주제 개혁을 하려면 군의 정치 개입을 막고 중장년층 지지를 얻어야 하는 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